안녕하세요, 하규키입니다. 키키! 제가 그만두게 된 이유요. 저는 최악! 아우, 자꾸 최악적거려. 여러분, 최악이죠? 그까이고 그냥 확 얘기해버리면 되지. 왜 그만뒀는지, 왜 최악에 데뷔하지 도대체 못했는지. 키키! 가시죠. 키키! 보면은 PD 그만둬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푸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키키의 본심 세포입니다. 키키! 키키의 본심엔 뭐가 있을랜가? 키키, 키키. 너무 민기적거리니까 답답해가지고 툭 튀어나왔어요. 툭! 퇴사 후에 찾은 진짜 퇴사 이유. 이걸 보시고 나면은 두 가지 반응일 것 같아요. 특히 PD를 준비하는 분들께선 나는 키키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하면은 PD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나는 키키와 완전 다른 상황인데 하시는 분들은 와우! 나는 PD가 정말 더 잘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후! 한 번만 딱 말씀드릴 거니까 눈 짱심지 키고 들으셔야 돼요. 느낌 아니게. 느낌 아니게! 편집을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가면 저는 늘 쓸쓸했어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외로움이 올라왔어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로는 개인 시간이 보장이 안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환경에서 저는 유독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자, 첫 번째, 언제가 퇴근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개인 시간은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좀 큰 마이너스 요소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와우, 드디어 얘가 끝 칭찬도 받고, 오 예! 하, 내일 마무리만 하면 되겠다. 아싸, 드디어 퇴근이다! 네. 오, 키키, 오늘까지 좋았어. 그러면 오늘 이것도 좀 하고 갈까? 어때?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해. 오케이, 그러면은 수고해. 우와! 빡세게 2, 3일 달린 상황인데 급작스러운 일이 닥친다던가 하면서 개인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휙 좌절되는 경우, 그런 게 반복이 되면 정말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사실 무엇이건 일어나는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로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믿어왔거든요. 근데 그 태도를 저는 되게 건강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최악을 대비하지 못했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이 닥칠 수도 있어,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기대감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언제 퇴근해서 나와 시간을 스스로 보낼 수가 있는지 그 기대감이 항상 부풀어 있던 거예요. 그게 일을 빨리 처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몇 번 좌절되면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 쥐고 있었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이 크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면 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욕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정말 좋은 프로로 이름을 날릴 거야 하는 의욕들, 야망들이 하나 둘 꺾이더라고요. 그런데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스타 PD이신 분들도 하루에 3시간씩 주무시고 이제 그 정도 레벨 되면은 책임감에 의해서 아니면 일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못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아,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워라벨을 고수하면서까지 일을 할 것인가? 그 정도까지의 커밋먼트는 없구나, 그 정도만큼 이 일에 미쳐있진 않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생각 갖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이 생활도 뭐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 취준할 때 알잖아요. 불확실성 속에서 괴로웠던 그 순간들, 그것도 또 고단하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그래도 이건 아니다 라는 그 괴로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만나는 계기가 와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타 방송국에 선배를 만났어요. 족발을 먹다가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내가 니나였으면 난 진짜 당장 그만뒀다. 제가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 하나는 나는 그 29의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기에도 누가 날 뽑아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또 기회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말 몇 년 후에 저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선배는 지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주 잘 나가고 계세요. 뭐 인생이라는 게 세용지화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정말 기회겠다 생각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직서를 쓱쓱쓱 해가지고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명백한 퇴사 이유는 아니었어요. 진짜 퇴사 이유는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끝까지 보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중간에 보고 나가시면 저를 알다가도 모르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외로움을 제가 많이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거는 제 기질에 많이 기인하는 것 같아요. 타고난 기질.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밝아 보이잖아요. 저 실제로도 굉장히 밝고 이런 밝은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굉장히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든 편집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대면해가지고 에너지를 주고받고 이런 데서 제가 힘을 받는 사람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밝은 사람이 다크해지면 정말 다크해질 수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퇴사할 때 저를 다른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쟤는 힘드니까 낙오된 사람. 쟤 힘드니까 도망가는구나. 이런 시선으로 볼까봐 사실 더더욱 오래 버틸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 굉장히 높은 선배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 저 퇴사합니다. 그래, 뭐 할 거냐? 현재 제 플랜은 뭐 이게 되는 거고요. 연극을 좀 병행하고 싶습니다. 연극? 너는 우리보다 좀 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오! 통찰력!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비정상회담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전현무 오빠, 유세윤 오빠가 저한테 저 그만둡니다. 왜? 도대체 뭐 할 건데? 왜 그 좋은 PD를 그만둬? 아, 저는 사실 현무 오빠, 오빠처럼 약간 MC가 되고 싶은 꿈도 있고 연극을 좀 하고 싶다고. 아, 너는 어쩌면은 우리 쪽이구나. 막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쑥스러우면서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맞다라는 게 퇴사 후에 증명이 됐어요. 말씀대로 연극을 했어요. 사회인 극단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멋진 공연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제 낙성대 근현들이라는 제가 근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하나, 둘, 셋. 도련님.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아, 나는 진짜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매개가 되어서 이야기를 텔링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 그리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외로웠다면 지금은 뭐라고 할까, 저의 기쁨과 생기를 굳이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이걸 숨기려고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퇴사한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의 결이 맞는 쪽이 저는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활동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저는 퇴사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내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인가? 난 패배자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얽매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였어요. 저가 인내심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이 끼를 감추면서 PD가 되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PD가 되어서도 약 3년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위치에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고요. PD를 통해 제가 이루고자 했던 제 꿈, 그 꿈을 오히려 더 빨리 실현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르죠. 저랑 같은 위치에서 시작했던 동기 PD들이 너무나 멋진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을 때 부러움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 꼭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릇에 담느냐, 정말 다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컨텐츠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퇴사 후 찾은 진짜 퇴사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잠깐! 아마 이렇게 올리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연극을 하면서는 어떻게 생활비나 이런 걸 충당을 했는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탄, 퇴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 키키! 키키리키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실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이거 한 편 만들 때마다 방송국에서 했던 것만큼 밤새고 편집하고 있다, 키키!